하야하실까? 네, 쿠샤키 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 연습들을 많이 하실 때 우리가 급하게 공만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천천히 자기 스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3자의 눈으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 보면서 그 제3자가 레슨 프로라든가 아니면 뭐 자기보다 굉장히 잘 치는 상급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보다도 기계로 IT 센서가 달려 있는 그 용품으로 우리가 스윙을 점검할 수 있는 ZEPP라는 ZEPP2라는 그 제품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그 에디터 초이스 상품으로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미셸 위가 모델입니다. 미셸 프로가 모델인데 이게 2라는 얘기는 원도 있었던 얘기잖아요. 그 원보다는 모양이 상당히 작아졌고 손등에 그 전에 비슷한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샤프트에 끼다 보니까 다른 클럽을 연습할 때 조금 귀찮은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얘는 장갑 위에다 끼는 것이고 무게도 거의 뭐 못 느낄 정도입니다. 그런데 이제 손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손의 패스라든가 클럽의 패스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자기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죠. 애플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전부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좀 쳐봤습니다. 몇 시간 쳐봤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스스로 좀 놀라는 오! 내가 이랬었나? 이런 어떠한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연습을 하면서 급하지 않게 그냥 천천히 자기 스윙을 보면서 연습할 수 있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치를 정해서 나는 프로가 될 것이야 아니면 나는 상급자가 될 것이야 라는 어떤 조그만 목표치를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목표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레슨을 통해서 영상을 통한 레슨을 통해서 자기 스윙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한번 보실게요. 어떻게 되는지. 그럼 제가 스윙을 한 것을 이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제프라는 그게 있는데 이 미셸 프로가 모델이죠. 자, 여기 보면 밑에 모델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뭐가 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. 이 나오는데 처음에 보면은 이제 현재 프레임은 저는 훅을 멈추는 거를 이제 프레임을 잡고 있고요. 모든 프레임을 보기라면 기본기가 이 좌측에 이런 식으로 더 나은 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레슨들이 이렇게 있고요.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동기화를 해서 나는 지금 어떤 스윙을 해야 되겠다. 실제로 스윙을 하면 스윙 이제 어떤 방식으로 뭘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제 3D 스윙 분석이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쳤던 어떤 스윙에 대해서 어떤 그 분석을 몇 개를 치면 여기에서 이제 클럽을 선택을 해서 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지금 한 거를 잠깐 보면 여기에 일정을 보면 일정이 이렇게 오늘 한 거에 대한 일일 보고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7번 아이언을 뭐를 쳤고 뭘 얼마를 했으며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죠. 오늘 한 걸 볼까요? 오늘 한 걸 보면은 지금 하이브리드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잘못했네요. 7번 아이언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보기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. 스윙이 어떻게 되어 있고 3D로 화면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윙 궤도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스윙 플레인이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위에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이 점수 때문에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되게 재밌는데 그 잠깐 볼까요? 스윙 분석 오늘 한 거 이렇게 보면 오늘 어떻게 했고 여기 어떻게 했고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스윙을 했으면 실제로 클럽 스피드가 얼마며 템포가 얼마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게 빨간색으로 만약에 나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볼까요? 76점 이런 빨간색으로 나와 있을 때 템포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 요거를 또 별도로 누르면 이 나에 대한 그 개요 2대1이라는 게 왜 나온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한 이 비디오로 우리가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
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죠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보면은 컨텐츠가 프로 선수들하고도 이렇게 훈련센터 어떻게 뭘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스마트 코치 기본기 쭉 나와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스윙 비교, 왼쪽 아래에 있는 스윙 비교를 통해서 나의 오늘의 뭐 예를 들어서 뭐 86점짜리 스윙이 있었는데 미셀리의 프로의 뭐 스윙을 뭐 보자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비교를 해서 좌측에 스피드가 이렇게 빠르고 와 미셸리가 스윙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네요. 클럽 플레인이 나오고 뭐 샌드 플레인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템포는 얼마고 백스윙을 얼만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개요들은 실제로 우리가 하다 보면 영상을 통해서 레슨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과학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자기의 스윙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뭐 재미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피드를 해서 나 스윙 이렇게 했어요. 이거 좀 봐주세요 라고 해서 이쪽에서 보면은 실시간 평가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스윙이 어쩌고저쩌고 연습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지금 목표는 선수고 뭐 클럽은 몸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치들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내 스윙 목표는 프로페셔널인데 템포의 목표는 어떻게 되고 백스윙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클럽 플레이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내가 장기간으로 스윙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. 뭐를 고쳐야 되고 어떻게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가 저는 80점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최고 점수는 70점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. 그죠? 그래서 뭐 이런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꽤 재밌어요. 이 하는 것들이 특히나 자기의 스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코스 모드도 있는데 코스에 나가서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실내에서 좀 해봤어요. 그러면 이렇게 뚜둑 치면 내 클럽에 대해서 스윙 점수가 얼마고 일관도가 얼마고 뭐 이런 건데 이 재밌는 사실은 이 일관도나 이런 것들이 뭐 물론 프로에다가 몽땅 다 맞추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기계를 통해서 무조건 프로의 스윙에 맞춘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일정한 템포라든가 일정한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거에 목표를 두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.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나이들이 전부 이제 40, 50대인데 대부분 50% 이상이 미셸리 프로라든가 일반 젊은 프로들의 템포나 이런 걸 맞추기가 힘드니까 이 어떤 수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좀 이걸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걸 평가를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되게 좋아요. 그리고 또 앞에 사진이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. 실제로 촬영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들리면 뒤에 이렇게 보입니다. 그 다음에 3D 스윙 분석으로 들어가면 자기 거의 어떤 분석이 오늘 뭘 했다 이렇게 딱 나와요.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제일 좋아서 클럽 속도와 뭐 클럽 플레인과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? 그럼 클럽 플레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개요가 설명이 돼서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. 그래서 나는 이걸 좀 더 어떻게 고쳐야 되겠구나.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그 잠깐 리뷰를 해보고 한 며칠 동안 볼도 좀 쳐봤는데 이 자기의 스윙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어떤 제3자의 눈으로 판단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가벼운 이 기기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게 자기의 골프 연습 그 다음에 골프 실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IT 관련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기 실력을 좀 더 높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리고 가격이 뭐 한 20만원대 좀 싸게 파는 데는 19만 얼마고 좀 비싸다 그러면 2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 제품이 지금 3월 말부터 다시 출시가 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밑에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게요. 링크에 가셔서 아 이런 제품이구나 텍스트로 되어 있는 내용도 좀 보시고 해서
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. 네, 김프로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제품 리뷰와 레슨으로 찾아뵐게요.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김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